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자, 강령술사를 기억까지 다 깨고 조금 해봤는데, 얘도 시련의 타워를 올라가려면 꽤 많이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환 쪽으로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시련에서. 시련 말고 그냥 지옥 난이도나 공포 영역까지는 소환으로 충분히 감당이 됐는데, 시련 탑이 너무 어렵네요. 오히려 번개 창아마가 시련 탑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캐릭터는 누르이드. 누르이드를 즐겨볼게요. 얘 잠깐 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정신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스킬이 어떤 건지 보려고 했는데, 또 드루이드 거는 커밍 순이라 그래갖고 또 되지도 않더라고요. 보면은 늑대 형상으로 변하는 쪽 테크가 있고, 서리 곰, 곰 쪽으로 있고, 곰하고 냉기, 늑대하고 불. 약간 이두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법 같아요. 뇌우, 뭐 안개, 뭐 이런 거.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So it 그래서 begins. 그냥 냅다 즐겨봅시다. 하다 보면 뭐 재밌는 거 나오겠지. 몇 마리까지 뽑을 수 있지? 5마리까지 뽑을 수 있... 아, 5마리네. 와, 까깍. 까깍, 시끄럽다. 빨리 잡아라. 일단은 마나를 올릴게요. 변신 늑대!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울룩대라니. 으앙. 오, 꽤 멋있어. 오. 이속 빠른 것 봐. 오씨, 마음에 드는데? 근데 너무 이속이 빨라서 정신이 없네. 힘좀 올릴까? 해보자, 균열. 오. 뭐지? 균열을 변신 상태에서 쓸 수가 있네. 역시 불은 뭘 해도 진행하기가 좋단 말이지. 뭐 초반 진행은 진짜 빠르겠다. 여기 어마무시하네.
와, 이속 빠른 것 봐. 뭐지? 꽤나 괜찮은데? 이게 균열 딜인가? 까마귀 딜인가? 아, 근데 균열은 너무 랜덤성이 짙다. 대사용 대기 시간 감소도 있고. 사용 발톱 한번 해볼게요. 적중당 1에 만화를 얻고, 화염 피해가 올라가고, 얘 변신은 늑대 쪽을 찍으면 서리 쪽은 아예 못 찍나? 아예 못 찍나 봐요. 몸을 찍으면 늑대 쪽은 아예 안 되고. 몸 한번 볼까? 뭔가 좋은 듯 하면서도 별로네, 공은. 몸은 초반용이 아닌 것 같다. 늑대로 합시다. 사용 기술 피해가. 사용 생명력 9개 보충. 공격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얘는 명중률이 올라가고 사염까지 뿌리를 보내고 기절시키고. 영상. 아, 이거랑 이게 피해를 올려주네. 별론데. 물리 피해를 입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소환이네. 하염 발톱을 계속 할게요. 늑대로 변신하고, 화염 발톱 갖고, 일반 공격은 좀 빨라? 아니네.
변신도 좋기는 한데, 까마귀도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 은근히 깨알같이 잘 잡아주네. 기본 공격하고, 아, 이거를 그러면, 하나씩만 찍고, 까마귀 마스터 가야겠다. 이렇게 합시다. Is that all of them? 요, 늑대인가. I can't use this yet. 아, 레벨 18대 껴? 이걸 18대 낄 거면 내가 딴걸 끼겠지? 8도 되네. 8도 데미지의 변화가 있네요. 1레벨.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아 찍을까 말까 까마귀랑 다닐게요. 내가 봤을 때 까마귀가 훨씬 좋은 것 같아. 5마리. 까마귀가 맞아. 달려 달려 안 되겠다. 균열 하나 찍어야겠다. 애들 많을 때 균열을 한번 써야겠어요. 하나씩 찍자. 이럴 때 균열 한번 써주고. 그렇지. 내 주변에 몹이 몰렸을 때 균열 한번 쓰는. 아, 레벨이 다 7대 껴. 아니, 너무 불편한데? 아, 이거 타겟팅이. 오빠야, 안 돼요, 이게 타겟팅이. 아이고, 너무 불편한데?
그냥 가까이쯤에서 강제 공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냥 대충 공격하면은 잘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하나씩. 열이 딜이 되나 모르겠네요. 왜 풀렸지, 근데 방금? 다행인 점은 활이 없, 화살통이 없어도 데미지는 올라간다 정도? 데미지 올라가네요. 이 에테 내고도 38 내고도가 다 나? 아 이거 진짜 고질병이네. 이거 타겟을 눌러줘야 되는데 타겟이 잘 안 눌리고. 큰일 났네.
균열 나쁘지 않은데? 균열 데미지를 주고 균열 선마를 하자. 4에서 10. 균열 피해는 왜 줄어들어? 잠깐만. 아, 타겟팅으로 지역을 쓸 수 있구나. 오호라. 36. 애태 무기를 그냥 껴야겠다.
This dead tree teems with energy. 아, 균열 별론가?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요. 균열 뺍시다. 균열 생각보다 별로고. 맹독 덩굴이 좀. 괜찮은데. 아, 얘 데미지를 올리는 게 선택일지 모르겠네. 한 번 더 누르면 풀리는구나. 두인데. 여. 일이 아주 좋아졌어요. 해야겠다. 한번 늑대 변신하면 계속 돼 있어야지. 데미지가 무조건 한 방에 나겠는데? 옴드루가 났냐, 옴드루가 났냐. 아, 벌써 느낌이 안 좋아. 어떡하지? 아,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몹은 많은데 얘네를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속은 빠른데. 아, 물약도 이제 다 이론이네.
오우, 딜 좋아. 용병을 끌고 다니자. 얘가 그래도 공속도 올려주고 달리기도 빠르니까. I'll put that to goo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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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룬을 이거 평타는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고 까마귀를 딜로 하자. 내가 봤을 때 까마귀가 주딜이 맞아. 기가 있었네요. 좋아요. 엄마리. 이게 맞아. 나도 때리고 까마귀도 때리고 이게 맞다. 이게 덩쿨이 딱히 의미가 없기는 한데 지금. 매우
어? 무기를 안 끼고 있었네. 어쩐지 약하더라. 심심하니까 이속평타 느낌으로 하고. 뭐야? 덩쿨 죽어? 여기는 덩쿨이 죽네. 환두루를 해야 되나? 다섯 마리 뽑는 건 여전하고. 탈탈탈 해야 되겠고. 애태 바디쉴드 좋은데. 아, 예. 까마귀가 딜이 잘 나오는 거겠지? 탈. 마나가 얘는 필요 없겠지. 매우
This tower has its charms.뭔가 에테에다가 홈 한 3개 이상 되면은 나도 탈탈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에테 바리쉬에 홈 좀 뚫려 있으면은 손가락 아파운데 좌클릭 계속 하니까. 아, 스킬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참자. 다른 걸로 갈아타야겠어요. 이거로 갈아타야지. 12레벨만 되면 레벨만 더 찍자. 너무 힘들다 좌클릭 하기가.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자. 어떤 느낌인지. I need money. 네. 왜 안 돼?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표를 해놓고. 아닌데? 뭐지? 이거 왜 못 쓸까요? 불운한 적에게 화염 피해를 주는 포효를 해야 포효를 해야 이게 써지나? 아닌데. 왜일까? 차라리 이러면은 고음 쪽으로 가갖고 저체온 쪽.
이거 한 번씩 써볼까? 왜 못 써? 설마 양손 들고 있어서? 아닌데? 설마 지팡이 들고 있어야 되나? 그 드루이드 지팡이? 이게 드루이드 지팡이가 있거든요? 나오나? 이것도 아닌데. 루이드 지팡이. 사이드. 이것도 원스 쓸 건데. What you need? 아닌데? 이거 왜 못 쓸까요? 변신하니까 이제 써줘. 어, 전기를 들고 있어야 써지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시. 이건 뭐야? 오! 요거 좀 느낌 있다. 마나가 없으니까 풀린 거야? 아, 내가 기본 공격에서 풀렸구나. 홍우 바람 느낌이 있네요. 이거 하나 써보고. 올라와봐. 만화 좀 치우자. 피곤도 왜 안 돼? 이거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못 쓸까요? 이러면은 고음 해갖고 이거 하는 게 낫죠. 얘는 별로였는데 방금. 완전 별로였고. 얘가 낫고 허리케인하고 서리파. 허리케인이 어딨어? 아, 이 서리파 별론데.
다한 번씩 써보자. 소호를 하면은 이거는 콕콕 깨무는 거고. 뭐지? 몸 주변에 뭐가 도는데? 이건 없어지나? 어? 이거 뭔가를 썼는데? 모든 적에게 디버프를 적용하고 공격력이 데미지 저항을 낮추고. 이건 어떻게 때리는 거야? 아, 이거 하면 이게 내 몸 주위에 뭐가 도는구나. 일단 오늘 드루이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속 시간 20. 이거를 한대 때려놓으면은 냉기 면역이 파괴가 된 상태로 단일딜한테는 이걸로 콕콕 씹어먹고, 애들 많을 때는 폭풍우 바람을 쓰고. 만화가 엄청 딸리겠네. 이거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써보고 끝내자. 이건 뭐야? 오. 만 한 번만. 이거 왜 명중 빗나감이 있어? 일단 얘도 나쁘지는 않은 듯한데. 마법 드루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네. 야, 완전 재감을 근데 많이 땡겨야 될 것 같아. 드루이드는 너무 어렵네. 와, 많이 어렵네요. 그리고 이것도 곰은 좋은데 만화가 너무 딸리고, 이거를 못 쓰니까 얘를 쓸게요. 맹독 덩쿨도 쓰지 말자. 이거는 하나만 찍어 놓죠.
치명력으로. 3. 마나 3 채워갖고, 큰 안개를 딜로 넣고.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한번 쓰고 평타 때리면서 만화 채우고 전환기 한번 쓰고. 오케이, 이게 제일 낫겠다.